양양과 인제 사이를 넘는 고갯길 한계령이 품어주는 마을.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온 부부에게 고갯길은 과거의 시간과 만나는 길목이죠. 온통 연소재지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 길이 아니면은 그 은비령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여기 길이죠. 이것도 여기 오는 손님들이 설악산이 병풍처럼 꼭 끌어안고 있는 마을. 부부는 이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아내를 만난 홍순희 씨는 남다른 애처가 손으로 만드는 것이면 뭐든 자신 있습니다. 국수를 삶고 건질 때 사용하는 망을 재활용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만들었다는데요. 바로 커피 생두를 볶는 로스팅 기계입니다. 여기는 선반이나 무슨 이런 연장이나 무슨 또 뭐 이런 부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이거는 참 오랜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이 기계를 만드는 데 엔지니어 출신인데다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직접 고안한 발명품이죠. 커피 잘 먹고 계셔요? 네,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이게 정말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수제니까. 네. 사랑의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종 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볶는 시간 내내 한눈 팔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20분가량 볶은 커피 원두. 여기서 내려드릴게요. 남편의 사랑으로 빚어낸 커피 맛은 어떨까요? 향이 기가 막히죠? 커피맛 어때요? 내린 맛이? 아, 내린 뭐 아주 땡큐. 아주 띵호합니다. 하지만 시골살이에 여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다. 네. 아니,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앞에서. 아, 그래요? 여기 꼬꾸려. 아유, 참. 이렇게요. 위로. 이렇게 위로. 예. 이제 요런 잡일은 이제 거의 이제 신랑이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 집사람은 격리라 격리 이러는 거 봤냐고 그래가지고 탱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일을 하다가 어느 때는 격리는 일을 안 하는 거라고 확 그러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묶으면 저 어디 가면 풀싹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우. 이쁘게 찼네요. 꽃 같아요. 마치 꽃 같죠? 기뻐요. 예, 이걸 또 이렇게 또 맛있게 김장 담아서 또 이제 먹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좋네요. 앞산 저기 있죠? 이게 지금 구름에 가려서 이쪽 봉우리는 안 보이는데 상당히 높아요, 고지가. 일단 설악의 매력은 사계에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의 뚜렷한 특징들이 잡히죠. 그러니까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그래서 가을이면 이제 지금 가을이지만 단풍의 그 아주 지금 아주 오색 창연하죠. 어머 여보, 저기 보세요. 저기 은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예, 햇빛은 비치는데. 햇빛이 나는데도 비가 오는 게 이게 은비되는 거는 오, 많이 내려.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많이 내리네요 은비가. 이런 거 자주 보세요? 아니요, 자주 못 봐요. 오늘 특이하네, 특별하네요.
반가운 선물처럼 찾아온 맑은 하늘에 내리는 은색 비. 이 비처럼 설악은 아직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단풍이 지기 전에 우리가 설악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지고 있어. 시집을 너무너무 잘 온 것 같아. 그런 건 좀 녹음해놔야 되는데.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길에서 절반.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